아, 또 드릴 거지? 네. 와, 오랜만이다. 진짜. 아, 얼마나 된 거지? 저 혼자서 12월에 오셨네요. 네. 어, 6개월이 됐네요. 네. 분기마다 출연... 분기마다 한 번씩 오셔야죠. 네, 맞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유시님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 거의 1년 2022년 맞아요. 2년이요? 아, 안 됩니다. 안 돼. 너무 안 됩니다. 분기 한 번 정도 오셔야죠. 네. 우리 가족인데. 보겠습니다. 꼭. 모아보려고 왔던 약속 취소하고 왔다. 와우! 약속 없었어. 약속 없었어. 약속 없었어. 그래도 기분 좋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텐러들이 말을 이쁘게 해요. 러블 러블. 나와의 약속 취소. 퐁퐁퐁. 우아입니다. 야호. 야호. 노란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빨간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와우. 금나나. 넌 적루시래. 적루시. 금나나 적루시. 좋다. 오, 귀여운데? 금나나 님이 학자시지 않나? 미스 코리아 겸 교수님이신가? 어,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너무 옛날. 그렇지. 짱짱짱. 흥재 안녕. 흥재, 흥재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가위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활동할 때는 지금 최근에 1주차 때는 한 1시간? 하루 1시간? 10분 잘 때도 있고. 하루에 10분을 잔다고요? 그리고 아예 못 자고 이틀 쉴 때도 그게 어떻게 있고. 되나요? 네. 네. 1시간 자면 많이 잔 거일 때도 있어요. 와, 많이 돌려면 일단 착해야 되겠어. 저는 잠을 안 자면 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져. 아, 근데 잠이 진짜 최고예요. 잠이 진짜 잠이 보약이. 건드리지 마, 이런. 잡아먹는. 그냥 여기서 자다가 가라는데. 잔다고 생각하고 잠꼬대처럼 하시면 돼요. 잠꼬대 하듯이. 어, 좋다. 잠꼬대 잘할 수 있어. 잠꼬대 그러니까. 잠꼬대 하나요, 원래 멤버들? 다들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다들 뭔가 화가 많아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 꿈에서? 네. 그 제가 잘 때 저는 잠꼬대가 있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같은 룸메예요. 아, 루지씨랑? 네. 네. 아. 근데 저도 이제 2층 침대를 쓰고 이 친구도 2층에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잘 들리나 봐요. 룸메인데 왜 2층에? 그 침대가 두 개가 나나 있는데 제가 그... 아, 1층은 안 쓰는구나. 1층에 네. 또 다른 친구가 있고요. 2층을 루시가 쓰고 네. 저는 그 4명이, 2층만 있는 거. 4명이 같이. 3명. 아, 3명으로 네. 네, 2층만 있는데 쓰는데 거기서 제가 잠꼬대 많이 한다고. 뭐예요? 제가 본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소보다 늦게 잘 때가 있었어요. 핸드폰 딱 하고 있는데 옆에서 언니가 모기성대 모사하는 거. 계속 그러면서 가지고 개인기 개발하고 있어. 그랬나봐요. 그러다가 한번 화를 냈어요. 아 좀 이러면서 화를 엄청 내가지고 속상해. 아 나나 씨가 네. 속상한 일이 있었나봐요. 어 자다가 잠꼬대로 아 좀. 네.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니까 잠에서 내가 듣고 있는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늘 또 자다가 화내겠다. 채팅하고 나면 화나죠. 채팅 하는 분들 이제 말 못 되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봐줘. 아 좀. 네. 채팅 아 좀. 채팅 아 좀 좀. 귀엽다. 아 좀. 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프닝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돼지코코인을 찾아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픈입니다. 숙봉, 우아, 신곡 폼폼폼으로 카리스마 무대 선보이더니 데뷔 4년 만에 꿈 이뤘다.
7월에 단독 첫 팬 콘서트 개최.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우아의 폼폼폼 드렸습니다. 10시 달리는 헤드라인 우아 신곡 폼폼폼으로 카리스마 무대 선보이더니 데뷔 4년 만에 꿈 이뤘다. 7월에 단독 첫 팬 콘서트 개최였습니다. 예, 베텐과 매우 친밀한 걸그룹 우아가 폼폼폼으로 컴백을 하고 이전과 다른 카리스마 뿜뿜하는 무대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노래 너무 좋다. 무대 퍼포먼스 대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데뷔 4년 만에 첫 팬 콘서트로 팬들과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2024년을 목표로 단독 팬 콘서트를 열고 싶다고 여러 번 언급한 걸로 아는데 진짜 열게 됐고요. 그래서 우아 멤버들도 컴백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콘서트를 힘들게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홍보 22팀이라는 땡튜브 예능에서 홍진호 씨를 타작하고 그 인연으로 또 베텐에 오고 다양한 별명도 얻어갔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오늘 또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를 유배 보내고 걸그룹 우아와 상큼하고 청량한 월요일을 준비했습니다. 우아의 나나 씨, 루시 씨 두 분과 우아한 상담소로 고민 상담을 하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특히 우아에게 우아한 일침을 듣고 싶은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아가 오니까 일상 문자 코너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정용국은 퐁퐁퐁인데 우아는 폼폼폼이다. 예. 우아 멤버는 전혀 모르는 얘기죠. 퐁퐁퐁이 뭐지? 베테랑러들만 아는 우리들만의 이야기, 그죠? 그리고 과거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 그죠? 네. 예.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만 보는 베테랑러들에게 좋은 책을 한 권 보내드릴 건데요. EBS에서 방영했던, 예, 제가 MC를 봤던 인물사담회 극본을 바탕으로 나온 아는 사람 모르는 이야기 인물사담회 1이라는 책입니다. 세계사를 뒤흔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까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안 사요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신청하시라고요. 예, 여러분 잘 아는 손가락. 예. 자, 라면 땡기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라면 받침대로 쓸 거라고. 비상용 휴지라고 한번 차단해 드리고요. 자,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진짜. 이분들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려고요. 네. 책 소개했는데 냄비 받침 느낌 난다고? 네. 그 느낌으로 한 건데 이분들이 애들 좀 먹이면서 해라. 그러니까 밥도 못 먹죠 요즘은. 근데 어떻게든 챙겨 먹으려고 해요. 네. 먹는 거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못 먹으면은 곤두서요. 맞아요. 네. 잠을 안 잘 수 있지만 안 먹을 수 없다. 네, 네. 힘이 안 나요. 밥과 잠 둘 중에 지금 하나 택하라면? 잠이요. 네. 먹었구나 지금, 좀 전에. 지금은 잠이 잠이요. 이제 먹고 왔구나. 제가 불렀어요. 네,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우아하게 들어드리고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치유는 오늘만 해드립니다. 따뜻한 말과 다정한 말이 오가는 아름다운 상담소 우아의 우아한 상담소. 자, 오늘 월요일 고민 상담소를 함께할 분들입니다. 상큼함을 넘어 러블리함을 넘어 이제는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로 완벽 변신하고 돌아온 폼 좀 많이 오른 걸그룹 신곡 폼폼폼 무대에서 보여주는 시크함으로 고민 상담도 시크하게 해줄 두 분입니다. 우아의 나나운서 나나씨, 우아의 루랑둥이 루시씨 어서오세요. 네, 저 인사드릴게요. 네. 둘, 셋. Everyone say to us, 안녕하세요. 우아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우아의 또 앨범이 나오는데 베텐에 네. 이렇게 들러주셨어요. 맞습니다. 물론이죠. 활동 중에 안 오셔도 되는데 사실. 와야죠. 내 집 같은 편안함. 그렇죠. 네.
지금 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고 너무 힘드실 텐데 지금도 무대하다 바로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풀 셋업 되어있어서 너무 아름다우신데. 예. 감사합니다. 자, 뭐 거의 뭐 지금 주무시면서 방송하셔도 돼요. 뵙게만. 어, 그래요? 예, 예, 눈 감고 하셔도 되고. 잠꼬대 하듯이. 너무 편해요. 자율주행하시면 돼요. 자율주행. 아, 진짜? 아, 와,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눈 감고. 예. 저도 가끔 피곤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 네. 예,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채팅에 다 쳐주니까. 아,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사정이 좋아지면 좀 이렇게 오시는 분들, 특히 아이돌들은 너무 힘드니까. 누워서 할 수 있게 좀 좋은 거 좀 준비해놓고. 그리고 눕방으로. 오, 진짜요? 그렇게 좋아요. 발전하겠습니다, 저희도. 오, 예. 잠옷 입고. 예. 잠옷 입고. 컨셉에 또 맞춰서. 자, 요즘 신곡 폼폼폼 열심히 네. 또 활동 중이신데 네. 색다른 모습이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폼폼폼은요. 힙합 EDM 사운드랑 그루브한 베이스가 특징인 곡이고요. 저희 우아의 곧고 강한 에너지를 드리는 아주 멋쟁이 곡입니다. 멋쟁이입니다. 예, 또 네. 아나운서 역시 딕션이 예, 톤이랑 예. 안무랑 퍼포먼스랑 컨셉이 굉장히 좀 포스가 넘치는 멋있는 느낌인데 네. 힘들지 않나요? 이게 체력 소모가 다른 노래 할 때랑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상당히 힘이 들어가긴 해요. 루시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예. 네, 이게 원래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적응 속도가 다른 곡들에 비해 현저히 느린. 더뎌. 네, 더뎌. 맞아요. 느린 거 발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뎌로 바꿔주고. 네. 격하죠. 네, 격해요. 예. 네, 재밌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두 분의 랩 파트 퍼포먼스가 네. 엄청난데 연습을 엄청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보셨나요? 그럼요. 오, 네. 오 진짜요?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제가 그거를. 예? 보고 싶어서. 아. 혹시 챌린지가 필요하시면 이따가 또 해드릴 수 있지만. 진짜요? 아, 그럼요. 저 챌린지 또 그 요정이거든요. 어머. 진짜요? 예. 아, 너 맞아요. 저랑도 같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부탁드려요. 그럼요. 이따가 우리 한번. 그럼요. 잘하는 편이에요. 예. 실력 뭐 상중하로 나누면 상이에요. 아, 예. 아. 네, 그래서 그 랩 파트 부분이 약간 좀 킬링 포인트기도 하고 진짜 뭔가 걸그룹에서 볼 수 없었던 퍼포먼스거든요. 페어로 이렇게 같이 그쵸. 달리면서 중간에 공중부양을 한번 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힐을 신는단 말이에요. 12cm? 13cm 힐을 신고 그냥 바닥을 부실 기술을 이제 온몸으로 착지를 해야 되는데 와 진짜 그거 맞추는데 저희 뛰는 타이밍이랑 얼만큼 채공 시간이 있을 건지 얼만큼으로 뛸 건지 서로 그냥 쌍둥이처럼 하려고 엄청 많이 맞췄던 것 같아요. 뭐 회전하는 것까지 네. 각도까지 속도까지. 아 근데 발목이랑 무릎 괜찮나요? 진짜 아, 무릎이 나갔어요. 큰일 나죠. 나갔어요? 네 큰일 진짜 발목이 삐었어요. 삐었어요? 나가고 삐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 캐스터들 나 발목 나갔어요. 삐었어요. 요즘은 또 솔직한 게 대세니까 도가니가 나갔다. 네, 네 아니, 정말로 한 몇 번 이제 안무를 받고 연습을 하고서부터 이게 한 방에 주저앉는 안무들이 유난히 제가 많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뼈가 엉킨 느낌이 나서 한 방에 이렇게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컴백 전까지 아예 앉는 걸 못하고 그냥 최대한 이제 치료에만 힘쓰고 이제 컴백 때부터 미친 듯이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네? 실손보험. 아직 어려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또 이렇게 그 물리치료 받고 그러려면 아, 네. 아 해야겠다.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 아 정말요? 네. 저 둘의 안무가 특히 힘들다. 맞아요. 극한 인정. 그러니까. 맞아요. 루시 그래요. 나나예요. 정확히 맞았어요. 네. 그렇구나. 그 나나 씨가 작년 네. 12월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로 베텐 다녀오시고 이제 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맞아요. 그 사이에 우아가 또 대학 축제 단골 손님이 돼서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지금 우아를 찾고 있다고. 그렇죠. 예. 저희가 대학 축제 이번에 이렇게 많이 가본 해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와, 그 대학생분들의 에너지가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뭐 이동 시간도 되게 장거리인데도 많고 그쵸, 하지만 갔다 오면은 그 보람 때문에 근데 진짜 진심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또 다른 느낌이어서. 대학 축제도 진짜 꽃이죠, 꽃. 그러니까요. 예. 루시는 어떠셨어요? 대학 축제. 대학 축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질문을 하나 받았었는데 네네.
기억에 남는 무대가 뭐냐. 그래서 제가 대학 숙제라고 골랐어요. 대학 숙제. 네. 진짜 너무 열기가. 재밌었고 열기가 너무 좋고 텐션이 진짜 잘 올랐던 무대여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학 숙제. 네. 형 축제 가본 척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 어? 축제 가본 안 가보셨어요? 아, 저도 그 학창 시절 그 대학 시절이 꽤 오래되긴 했는데 네. 20년이 지났죠. 뭔가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 제가 축제 무대에 오른 게 아니라 아. 학생 때. 예. 어? 노래 잘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저는 대학생 때를 그렇고 제가 나중에 그 아나운서 된 다음엔 축제를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제가 가수가 아니고 또 예, 진행을 해본 적도 아~ 없고 그냥 땡튜브로 봅니다. 아~ 예. 제가 대학생 때는 이은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신발벗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우와 영광이시다 진짜. 예. 어, 우아가 네. 안동대도 가시고 맞아요. 청주대도 가시고 조선대도 네. 가시고 이야 멀리 많이 다녀오셨네요. 맞아요. 와 진짜. 그리고 5월 13일이 데뷔 4주년. 아, 맞아요. 벌써 4주년인가요? 그러니까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4주년 때 뭐 하셨어요? 한참 그 준비할 때였겠네요. 네. 저희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해외 일정을 네, 하고 해외하고 네. 돌아오는 날이었어가지고 딱히 뭔가를 하진 못했고 이제 그냥 저희끼리 소소하게 그냥 4주년 축하해 하고 축하하고 이제 팬분들이랑 소통하고 네, 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루시 혹시 진짜 자고 있나요? 진짜 잠시만요. 괜찮아요. 뇌에 한 70% 정도 꺼놔도 돼요. 베트남 때는. 네. 여기 마음도 보고 있던 거 아니야. 루시드 드림. 루시드 드림. 오케이. 그렇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하, 뭐 하루에 한 시간도 못 잘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예. 파티 같은 건 그러면 그때 뭐 그때 파티를 못했어요. 못 저희가 했어요. 아마 바빠서. 한국에 엄청 밤에 밤인가?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뭐 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조금 아쉬웠었어요. 아 네. 그렇죠. 사실 이런 걸 못 챙길 정도 바쁜 게 제일 행복한 거죠. 아 그건 아,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일 반가운 소식이 네. 이번 달 20일에 아! 우아의 첫 팬 콘서트 우아랜드가 열립니다. 진짜 콘서트 오. 콘서트 노래를 불렀는데 4주년에 드디어 제가 콘서트를 하게 되었어요. 야, 아. 이 그 목표가 딱 올해 콘서트 여는 거였는데 일찌감치 아. 이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포스터도 되게 예쁩니다. 우아랜드 팬 콘서트. 예. 이 무슨 컨셉으로 찍은 거죠? 이게 깃털이 엄청 날리는데. 네. 약간 뭔가 웅장함, 네. 위험. 이게 사실 저희 이제 자켓 사진 중에 있거든요. 이번 앨범. 아무래도 첫 이제 콘서트에 포문을 여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 있게 깃털이 겁나 날리니까 막 그 다솜이 베개 싸움한 것 같아요. 아 너무하세요. 베개 싸움으로 막 턱 돌리고 막 베개 터지고 이런 느낌. 저 베개 싸움 진짜 잘해요. 아 잘해요? 네. 어. 진짜 잘해요. 이걸 그래요? 이걸 봤네. 그렇죠. 자 티켓 오픈이 그 오늘 방송 녹음하기 조금 전 6월 28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반응 혹시 좀 보고 왔나요? 너무 보고 왔어요. 저희가 또 지금 음방에서 중간에 잠깐 이제 밈니 팬미팅 왜 이러냐. 아나운서가 힘들 정도면 아,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요즘 엄청 바쁘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만큼 저희가 오늘 미니 팬미팅을 했었는데 와우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팬분들한테. 근데 많이들 이제 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손 제가 들어달라고 했더니 예. 그래서 좀 뭔가 순조롭게 네, 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무대 좀 준비하실 건지 살짝 뭐 흘릴 거 있나요? 스포? 스포! 스포까지는 안 되고 티저? 굉장히 다양한 무대와 보고 싶었던 무대들. 어 그래요? 조금 희귀? 희귀? 희귀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네. 그동안 모습.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 희귀한 모습이 희귀한 모습이 아닌데? 두 분이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아니 사전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아이돌들이 많이 쓰는 말은 아니죠, 그죠? 오늘 이번에 콘서트에 저희의 희귀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니 왜 이러지? 색다른 모습이에요, 색다른 모습. 네, 색다른 모습. 자, 그동안 많이 못 봤던 모습. 굉장히 희귀한 모습. 아, 죄송해요. 유니크한 모습. 네, 유니크한 모습. 독특한 모습. 네, 네. 제가 잘 받아들일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는 잠을 좀 자고 왔어요. 예. 감사해요. 이 정도면 진짜 우아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버벅거린다, 네, 혹사된다, 그거는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아, 엄마 얘네 이상해라고. 희귀한 모습 보러 갑니다라고. 보러 오세요, 희귀한 모습. 예, 네. 그렇죠.
우아가 또 출연하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반응해 주셨는데요. 해피2845님, 나나님이 지난번에 받으셨던 배텐 출연권을 오늘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권은 그냥 냅두고 그냥 오늘 오신 건가요? 네, 오늘은 루시랑 그냥 나온 거고요. 저희 출연권은 아직 남아있어요. 아, 그쵸. 네, 언제든지.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냥 활동 중에. 네. 네. 출연권은 언제든지 그냥 잠옷 차려입은 슬리퍼 신고 방송 중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너무 예고, 재밌겠다. 되고. 아, 좋아요. 예. 숙소가 더 덥다면 방송국은 시원하다. 내 집 같은. 예. 브레인 몬스터님, 루시 지난번 마피아 때 아역 시절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서 아쉬웠는데 아역 활동 썰 좀 제대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커리어가 장난 아니던데. 아하, 예. 네. 루시님이 4살부터 아역 배우 활동하면서 50편 정도 방송이랑 맞습니다. 광고를 찍어서. 네. 예. 그거 다 지금 갖고 있나요? 그때 당시 자료들? 네. 그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모르겠는 것도 있긴 한데 네. 근데 웬만한 거는 근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50편이면 중견 배우예요. 진짜. 예. 네. 어마어마. 근데 하도 완전 어렸을 때다 보니까 막 모든 현장이나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도 임팩트 있는 것만 몇 개 몇 개 좀 알고 있어. 그때 것들 이제 영상이나 뭐 그 찍은 것들 보면은 네. 내가 이랬구나 이러면서 신기하고. 네,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이 장기에. 같이 촬영했던 사람 중에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연예인? 차승원 선배. 차승원 선생님. 예. 그리고 이제 그 스타킹에도 나갔었어가지고 강호동 선배님. 강호동 MC. 그때 소녀시대 선배님들 있으셨어서 소녀시대 선배님. 오. 그리고 원더걸스 선배님들이랑 치킨 광고를 찍었었어요. 치킨도 했어요. 네. 와.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나고. 예. 이나영 선배님. 오. 이수근 선배님. 오. 와, 너무 많네요. 진짜. 네. 진짜 중견 배우네. 진짜요. 대단한 거. 야. 그렇군요. 차승원 배우님이랑은 우유 광고 찍으신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예. 자료 저도 봤습니다. 예. 귀엽죠? 그러니까요. 너무 그렇게 콩알 만했던 친구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고민 상담 스페셜인데, 네. 우아의 우아한 상담소 함께 할 예정입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무료인 고릴라 또 모바일 메신저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항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비타민 B를 드립니다. 우아 이즈 스트롱님, 나나랑 루시는 둘 다 ENFP인데다가 팀에서 주기척척 맞는 하이텐션 흥즈이기도 합니다. 네. 고민 상담은 어떤 텐션으로 해줄 건가요? 하이텐션. 하이텐션으로. 좋아요. 그래요. 나나 씨는 또 그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라는 프로그램 진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고민 상담하는 거. 네. 잘하는 편이시죠? 평소에도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들어주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좀 그때그때마다 약간 F의 성향으로 대답을 해줄 때도 있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진짜 T처럼 딱 그냥 상황만 정리해줄 때도 있는데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요? 진짜 네. 반반인 인간이에요. 반반인 인간은 뭐죠? 반반인. 오늘 멘트가 삑이 많이 나네요. 뭐 혹시 맺힌 거 있나요? 나나 언니한테 맺힌 거 있다. 야, 잠꼬대에서 미안하다. 반반인 인간은 반인 만수라 뜻인데. T와 F형. 아, T와 반반. F가 반반 섞인 사람이 바로 나나 언니다. 네. 수정을 할게요. 예. 아, 오늘 좋네요. 오늘 아주 기대됩니다. 재밌다. 자, 후라이드 나나라고. 반반. 귀엽다. 후라이드 나나. 자, 그러면 고민 상담의 우아 두 분이 일침을 쏴드릴 건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Let's 자, go. 먼저 나나 운서가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5384님 거. 5384님. 전 남친이 자기 생일날 선물 대신 현금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제 생일날에도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남친 생일날 먼저 50만 원을 줬는데요. 제 생일이 오기 전에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50만 원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뻔뻔하게 생일에 했던 전 남친한테 먼저 연락해봐도 될까요? 유유. 야, 이건 금융 상담이네요. 그쵸. 이게 뭐지? 먹튀, 그죠? 50을 받아놓고서 적은 돈도 아니고, 그죠? 그니까.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아, 이거 계획된 거다, 심지어? 철저하게. 범죄다? 네. 그리고
이건 정말 못된 거예요. 못됐다. 어, 이거는 사기야. 이건 무조건 그 경찰 출동해야 된다. 진짜요. 오. 확신 보소라고 하시는데 너 설계된 거야. 너 설계된 이건 법원 가라. 네. 어, 이거는 진짜. 고소 가라. 단호하게. 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좀 노리고 한 게 큰 것 같고. 근데 그럼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뭔가 연인 관계가 끝났는데 진짜 이 돈 때문에 연락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해야지. 연락을 한다고? 해야지. 이건 받아야 된다? 네. 일단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못된 심보 때문에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어떻게 먼저 꺼내나요? 근데 돈 문제 연락하는 걸로 하면 좀 그니까요. 민망하긴 하잖아. 너 말이야. 우리 헤어진 건 헤어진 건데. 너 잠깐 시간 되니? 내가 지금 곧 생일이거든. 나 축하해 줄 생각 없니? 이런 식으로. 아~ 뭐 일상적인 대화부터 약간 풀어나가야 되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적이 없긴 한데. 그렇죠. 네. 어떻게 겪고 받겠어요 이런 거. 이게 뭐야? 그래요. 있다면 좋을 텐데 그 얘기하기가 좋을 텐데. 오늘 재밌는데요?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아까 나나 씨한테도 인간 맞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뭔가 그 자듣지 못할 용어들. 네. 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놀라는 모습. 이런 일을 겪어봤을 리가 없는데 겪어보지 않았다. 그쵸, 맞는 말이죠. 미묘하게 예 위화감이 있는 멘트. 나나 씨라면 만약에 당사자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전 남친한테. 진짜 적지 않은 돈이긴 한데요. 저는 뭔가 그럴만한 가치가 딱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가치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그냥 아 그냥 버렸다 어디 뭐 용돈 줬다 생각하고 안 받아낼 것 같아요. 용돈을 줬다. 네. 너가 멋있는데. 용돈 줬다. 에이 그냥. 남친한테 용돈 주나 이거야. 그러고 그냥 쿨하게 괜찮다. 넘기고 네, 딱 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유 내 용돈 하나 줬다. 네. 오히려 내가 뺏겼다. 뜯겼다 이런 느낌보다 차라리. 네. 대인배 마냥. 그냥. 네. 가져. 그냥 가져가. 오 괜찮네. 나나의 용돈 주어라고 하시는 50만 빌려줘. 여러분. 난 5만이면 된다고. 어머나. 자 그러면 1침을 나나 씨가 해주겠습니다. 우아의 1침. 야 정신 차려라. 무서운데. 오, 카리스마 졌다고 네. 생각하고 네. 정신 차려라 한마디 차려. 문자 딱 보내면 네. 얼마나 남친이 그쵸, 민망할까요. 자 그러면 6825님 거 루시님이 주겠어요. 너무 깍듯한 후배가 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노인 공경하듯이 예의 바르게 대해요. 나란히 걸어가다가도 식당 앞에서 후다닥 달려가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들어가시죠 선배님 이러는데 정말 부담스럽고 오히려 주위 눈치도 보입니다. 편하게 대해라고 말해도 도저히 제 말을 듣지 않은 이 후배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야, 이러면 좀 부담스럽죠. 후배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이게 노인 공경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느낌일 수 있어요. 노인 공격. 예, 네. 완전 이제 노인 취급하는 느낌이면 진짜. 어허. 아, 조금 진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우아가 지금 4주년이 됐으니까. 네. 음악방송 대기실 같은 데 가면은 네. 이제 급이, 계급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어느 순간 맞아요. 선배급이에요, 이제? 네. 좀 느낀 게 뭔가 이제 방송하는 순서도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나면은 좀 연차가 있는 거거든요. 밀려났다고요? 아니, 뒤쪽으로 가게 되면 뒤쪽으로 순서가 배치되면 뒤쪽으로 순서가 배치되면은 네. 좀 연차가 있는 순이어가지고 네. 좀 거기서도 많이 느꼈고 네. 이제 또 음악방송 가면 신인 월로걸 그룹 우아라고 하죠. 아닌데? 어떡하지? 아 그러면 안 돼. 근데 갔는데 그쵸. 이제 신인분들이 또 많이 많이 계시고 아 그래요? 네. 항상 인사하시고 맞아요. 저희한테 뱉어내는 우아가 항상 뭔가 신인 걸그룹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음악방송 가면은 그래도 4년 차니까 후배들이 좀 생겼다. 네. 생겼어요. 그렇군요. 신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물론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없겠지만 네. 실제로 만약에 후배가 너무 깍듯해요. 우아 선배! 우아 선배! 문 열어드릴게요! 이러면
근데 귀여운데? 아, 귀여워요? 갑자기 또 귀엽대. 그러니까. 아, 귀여운데요? 어, 괜찮아요? 오. 네. 아, 얼마나 그 새싹 같은 푸릇푸릇함.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뭔 느낌인지 알아? 네. 어, 꽃나나라고 하신 분이 또. 90도 인사가 귀여워? 약간.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후배가 그렇게 너무 깍듯이 하면은 저도 그렇게 깍듯이 할 것 같아요. 아, 질 수 없다. 네. 어, 너무 아, 민망하니까. 후배님, 후배님 이렇게 가세요. 어, 저도 후배님. 아이고 후배님. 이렇게 가세요. 어, 서로. 서로. 네. 예. 그렇게 왜, 좀. 왜 이렇게 가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이건 건달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잠 안 와서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게. 네. 그랜절. 네. 싸이 만나셨네요. 네, 재밌다. 싸이 선배님 만났나요? 아, 네. 만났어요. 싸이 선배님. 네. 박재성 선배님으로. 그러면 너무 깍듯해서 부담스러운 후배랑 네. 대면 대면하고 조금 어색한 후배랑 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은 말을 많이 안 섞어도 되고 그냥 아, 아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는 정도.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친구처럼 막대하는 후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제일? 예, 일단 나나 씨는 누가 제일 좋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세 번째요. 막대하는 후배. 막대하는 후배? 네. 오, 그래요? 네. 엄청 막대하는데? 어, 나 좋아. 그래? 응. 그럼 나... 나는 약간 극과 극이야. 루시 바로 막대하고 싶다. 바로 막대. 나나 언니 막대하고 싶다. 좋은데? 난 네. 오히려 좋아. 오. 어, 그래요? 네, 오히려 저는 좋다. 네, 그 중간에 어. 약간 어색하고 뭔가 인사 이후로 한마디 더 붙이기도 어색하고 전 그런 관계가 제일 싫어요. 아, 차라리 막 네. 하나님이요! 네, 이러던가 아니면 아, 분캐씨 뭐야? 막 이러면서 어, 이게 좋아요? 그게 뭐예요? 뒤집으면서 제가 많이 당했던 일 같네. 아, 진짜요? 당하셨어요? 네, 네. 분캐씨 어, 왜 이렇게 했냐고. 네. 어떤 케이스 어떤 건데요? 예? 아, 저는 지금 댕댕이로 아, 귀여우시다. 예,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아니 뭐야? 막 이러면서. 아, 그런 거 상관없다. 어, 네. 그래요? 네. 저는 차라리 그게 차라리 그게 낫다. 네. 루시님은? 아,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친구처럼 막대하는 후배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진짜 막 제가 그렇게 편애하지 않는 후배인데 그렇게 막 저를 대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대면대면한데 어색하게 대하는 후배. 아. 오히려 적당히 그냥 좀 거리 최소한의 네. 그것만 하면서 그렇죠. 차라리 어, 왜냐면 다들 힘들잖아요. 그죠? 에너지를 아껴야죠. 저는 딱 요겁니다. 대면 대면한 사람이 좋다. 제 지론이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와, 말 적게 합시다. 근데 그게 인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 생활하면서? 하면서. 아, 네, 근데 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네. 한 10년 후에는? 채팅창에 저한테 저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원래 그런 양반이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늙어서 그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럼 네. 저 궁금한 건 저희는 어느 정도예요? 아 너무 좋죠. 아니? 아 제가 근데 어떻게 친하게 막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그럼 저희도 되는데. 아, 예. 막대하면 저는 저는 막대하면 좋아요. 오히려. 아, 어? 아, 저 막대하고 있는데? 루시 바로 써먹네. 네. 막대하는 거 좋아하죠. 예. 너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럼요. 예. 자 그러면 루시님이 1침 가겠습니다. 우아의 1침. 어? 어머. 뭐야?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탕 썼어. 아, 탕 썼어? 똑같이 해 그냥. 막 서로 이제 후배들도 나한테 똑같이 그냥 똑같이. 아, 너무 이렇게 선후배 나누지 말고 해라. 네. 저.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또 우아랑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벌써 2부예요? 네, 네, 네. 어. 이거 끝나면 아무것도 없죠. 네. 네. 내일은 내일도 있어요. 내일도 있어요. 네. 하하, 이거 참. 빨리 지금이라도 잠깐 1분만 누가 갖고 있어? 근데 저희가 피곤해 보이나요? 아니요 피곤할까봐. 아 근데 사실 오늘 진짜 괜찮나요? 그래요? 네 오늘 되게 괜찮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어서 그리고 저희 진짜 배팅 기대하고 왔어요. 아 그랬어요? 왜냐면 케미가 평소에도 엄청 텐션이 같은 친구여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1침이 좀 부담스럽죠 근데? 1침? 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훅 오면은 맞아. 네. 뭐 어떻게 해야죠? 방금은 속으로만 했어야 될 말인데 그지? 밖으로 나와버렸네. 아유 어떡해요 해야죠.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좋아 우리 그런 거 좋아해요.
오늘 루시는 단 한 번도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표현이 맞는 말만 했어요. 다행이다. 만화로 치면 이제 말풍선의 점점점이어야 되는데 이게 실선으로 갔어요. 그렇죠? 시작할게요. 혜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집 고민 상담 코너 우아한 줄 알았더니 카리스마도 넘치는 걸그룹 폼폼폼으로 폼 많이 오른 우아의 나나씨, 루시씨와 우아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은 근데 고민 뭐 없나요, 요즘에는? 요즘 고민? 요즘 고민 뭐예요? 근데 저는요, 항상 제 인생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더 행복할까? 네. 저 그 그냥 인생의 모토가 그냥 맨날 뭔가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그냥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행복감이 많이 안 올라와요? 아니요. 항상 넘치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약간 좀 그런 미션이 있구나. 네, 행복에 머릿속에. 대한 미션이 있어. 더 행복해야 되는데. 네, 이런. 더 많이 웃고 싶고. 행복에 대한 조바심이 조금 있을 수 있구나. 네. 요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요즘 행복지수? 요즘? 요즘? 어? 어? 요즘? 아, 요즘? 네. 요즘은? 요즘 요즘 90%. 90? 네. 90이다. 네. 네. 딱 이제 저희 콘서트까지 하면 채워질 것 같아요. 제대생이 불행 아이돌 우아라고. 아닌데? 네. 아니, 우리 진짜 행복한데? 정산이 안 되나 보구나. 아니. 대표님 10% 모자르답니다. 예, 행복에도 부가세가 있어요. 10% 정도는 내야 됩니다. 그렇죠. 90 이상 채우려고 하면 욕심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았어요. 뭐가요? 맞았어요. 아, 맞았어요? 네.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루시님은 혹시 요즘 고민 없나요? 저는 좀 되게 쓸데없는 고민을 좀 많이 해요. 뭐요?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어떻게 해야 잘 먹었다고? 네, 그냥 뭔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몇 끼 먹고 계세요? 몇 끼? 그 목소리 수도꼭지 좀 잘 좀 잠가주시겠어요? 방금은 무슨 소리가 갑자기 나오지? 네. 보통 몇 끼 먹었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보일러가 밸브가 잘 안 잠기네. 진짜 웃겼다. 미쳤다. 아니, 버스에서 내리는 줄 알았어. 뭐? 버스에서 내리나? 하차하고 싶어요? 배틀에서 하차하고 싶어요? 아니 진짜 할래요. 루시 암스트롱이라고. 오늘 두 끼 먹은 것 같은데. 두 끼밖에 못 드셨구나. 두 끼인데 이제 한 끼는 이제 급하게 간단하게 하느라고 이제 식빵 몇 조각이 쪄서 먹고. 식빵?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식빵 몇 조각이? 네. 되게 표현이 구수해요. 그러니까. 진짜 표현이 엄청나게 구수한데. 빵 조각이로 안 되죠, 사실 식사가. 눈물 젖은 식빵인데. 네. 예. 조갈이라는 단어에 감정이 섞여 있어요. 네. 내가 이런 거 먹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냐.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 끼니는 뭐 드셨어요? 두 번째 끼니? 우리 두 번째? 아! 두 번째 끼니가 빵 조갈이고요. 네. 첫 번째가 그래도 든든하게 국밥 먹었어요. 아, 국밥을 드셨어요? 야, 너 잘 먹었네. 아, 제대로 먹었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미. 아, 조금 더 잘 먹고 때도? 싶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아, 저 너무 많아요. 김치찜, 마라탕, 곱창, 대창. 저 뭐시야? 닭발. 아, 근데 빵 조가리를, 그죠? 네. 하필이면. 한식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너무 좋아해요. 얼큰한 거. 네. 칼칼한 거. 매운 거. 너무 좋지. 먹을 거에 진심인데 하필 빵 조가리로 인기를 때우라고 하니까. 식빵도 유명했어요. 그렇군요. 나나 씨는 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저 마라요. 마라. 아, 나 입맛이 맞구나. 네, 완전 똑같아가지고. 아, 네. 아, 오늘 빵 조가리 같이 먹었어요? 네, 심지어 또 우리 둘만 같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빵 조가리 주고 말이야. 감정이 실렸네. 네. 네. 아, 너무 아쉬워요. 아이고, 저희가 뭐 음식이라 좀 차려놓을 걸 그랬네. 아, 이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빵이 뭐 빵 멘빵은 아니었죠? 네. 식빵 안에 식빵 멘빵이잖아요, 거기. 식빵이 뭐 버터라도 버터랑 네. 잼은 발라져 있었고. 그거 고구마 있었어요.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가 들어 있는 식빵. 그 치즈도 있는 식빵. 영양의 균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그래도 메뉴가 좀 빵이었기 때문에 빵이나 메뉴로. 빵이면 빵 쪼가리. 네, 빵 쪼가리. 마음에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진짜. 네, 요즘 네. 뭐 가릴 것 없이 탄수화물도 드셔야 되고. 그렇죠. 이명호님 거 나나운서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운전하면 옆에 탈 때마다 운전 지적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왼쪽으로 너무 붙어서 간다. 너무 천천히 간다. 야, 운전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제 차를 타는데 타고 가다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조수석에서 입만 산 친구한테 속 시원하게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뭐 운전을 못하는 친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차가 없고 이제 그냥 옆에 카풀처럼 계속 운전할 때 옆에 타는 친구.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민폐다. 두 분은 면허 있으신가요? 전 없습니다. 네. 루시는 없으시고 나나. 저는 스무 살 때 취득을 해가지고 있어요. 네. 운전 좀 하시나요? 할 일이 없던데. 아, 따놓고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대로. 할 그쵸. 네, 장롱나나. 장롱나나. 진짜 장롱나나. 아, 그래요? 속상해요. 그쵸. 지금 뭐 사실 스케줄 할 때 뭐 직접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요. 하고 싶은데. 그쵸. 그러면 옆에 탈 때 뭐라고 지금 하는 편인가요? 일절 안 해요. 네, 저도요. 안 해요? 그럼 차에서 뭐예요, 누구는? 자요. 바로 자요? 그냥 머리 대면 자거나. 바로 슬라이딩 하나요? 네. 이렇게 네. 바로 슬라이딩. 네, 여기서 좌우로 막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거나 옆에 끼고 노래 듣거나. 근데 중간 빵 쪼가리 먹고. 빵 쪼가리 먹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차 타고 갈 때 잘 자면 그것도 또 재능이거든요. 맞아요. 불편한 분도 있어요. 멀미 막 느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진 않구나. 왜? 왜요? 아, 제 손 뭐야? 이렇게 가만히 못해. 네. 네. 그렇죠. 네. 진짜 복이에요.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차에서 그쵸, 지내는 그쵸. 게. 예. 킹 받는 손가락, 그죠? 손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족발에 빵 터졌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멤버들끼리만 어디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런 적은 아직 없겠네요. 멤버들끼리 뭐 어디 롯데월드? 네. 아, 그냥 놀이동산을 가요? 놀이동산 우리 갔었지. 데뷔 전에 데뷔 시기 때 갔었었나? 그때쯤 갔었어요. 맞아요. 너무 놀이동산 가고 싶어서. 너무 네. 가고 싶어서. 탈출한 거예요? 아니면 허락받고 간 거예요? 뭐 탈출한 거 몇 번이고. 여러 번이구나. 가까요. 뭘 좀 타는 편인가요? 놀이동산 가면? 짜릿한 거. 아, 센 거. 저희 롤러코스터 제일 좋아하고요. 막 그냥 바닥으로 패대기 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와! 하는데 막 살아남고. 네.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동물원인가요? 오늘 혹시? 루시는 확실히 지금 반쯤 네. 자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반수면 상태예요. 진짜 오랜만에 보는 텐션이에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옆에서 계속 잔소리하는 친구.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러면 거슬릴 것 같죠, 그죠? 너무요. 그렇죠. 그것은 안 되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잔소리를 두 분은 한 번도 한 적 없고? 아빠 네. 아빠 차 탈 때 이럴 때도 엄마 전혀 차?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저는 오히려 뭔가 장거리 이제 뭐 매니저님께서 장거리 하시거나 뭐 아빠가 장거리 운전할 때에는 그거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운전할 때.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은 같이 정신도 혼미해진대요. 그래서 30분마다 꼭 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아기 때부터 그 위기탈출 넘버원 보는 걸 엄청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진짜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거기서도 뭐 30분마다 환기를 하라고 했던 거가 항상 기억이 나서 나 스케줄 중간중간마다 제가 30분 되면 제가 문을 계속 열어요. 깨시라고. 맞아요. 네, 몰래 좀 배려를. 한 30분에 한 번 정도 환기를 시켜줘야 네. 이제 혼미하지도 않고 졸리지도 않고 네. 고 매니저님들도 그리고 혹시나 졸리실까봐 뒤에서 계속 여쭤봐요. 저희 다음 몇 시예요? 뭐예요? 내일 뭐예요? 그 차 안에 자던 멤버들 깜짝깜짝 놀래요. 맞아요. 잘 자고 있는데 나나 갑자기 창문 열어서 얼굴에 막 강풍 들어오고 막 언니 맞아요. 창문 좀 올리면 안 돼. 맞아요. 안 돼. 환기 시켜야 돼. 연기 너무 잘하시죠. 딱 그거죠. 맞아요. 자고 있는데 매니저님 다음 스케줄 언제예요? 그러면 언니 다음 얘기했잖아, 막 이런 거죠. 맞아요. 저희 보는 줄 알았어요. 에어팟
소리로 들어와요. 예. 아 뚫고 날아가거든요. 네. 날아가겠다 날아가겠어. 야 리더의 덕목이라고. 그렇죠. 30분 주기로 알람도 맞춰놨나요? 알람까지는 아니고 좀 이게 숨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럼 아, 한 느껴져요? 30분 정도 되면은 그냥 한 번씩 쭉쭉 열어주고. 와 멤버들 30분 네. 길게 못 자네. 그러니까. 빵도 쪼가리도 먹고 밤도 쪽잠만 자야 되는데. 어떡해. 떡순이 나나. 예. 강제기상 그죠?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네. 뭐가 좋아요? 강제기상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환기 없이 좀 길게 자고 싶을 때도 있나요? 만약에 저기 그 안동대 행사를 간다. 아, 그래가지고 한 5시간 네. 자야 돼요. 5시간 네. 잘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0분에 한 번씩 고속도로에서 문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쭉 잤으면 좋겠어요? 다같이 그냥 잤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잤으면 네. 좋겠다. 그냥 언니가 먼저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루시는 루시드 드림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 다 해요. 본심 나왔어. 아, 진짜 예. 웃기다. 야. 환기요정, 환기요정 나나. 네. 똑순이죠. 방금 하트는 왜 나온 거야, 갑자기? 마음. 내 마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입에다가 뭐 채우는 줄 알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명호님께 나나의 일침. 입 다무세요. 그냥 옆에서 환기 나시고 옆에 타신 분이. 아, 이분한테 한 거죠? 네. 루시한테 한 거 아니죠? 어, 겸사겸사. 저한테 한 거 아니죠? 어머머머. 아, 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봉봉3198님 거 루시님이 소개해주세요. 네. 팀장님이 회사 회식에서 야자타임을 하자고 하셨어요. 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막내인 제가 안 하면 분위기가 안 산다고 해서 팀장님한테 반말로 야, 너 매번 점심 메뉴 혼자 결정하고 그러면 좋냐? 라고 했는데요. 팀장님이 여기까지만 하지 라고 정색하셔서 야자 타임이 바로 종료됐습니다. 이게 제 잘못인가요? 어떻게 해야 팀장님 화를 풀 수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왜 본인이 하자 그래놓고 그러니까. 왜 정색을 하고 그렇죠, 팀장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짜 뭐야? 예. 보통 그 야자타임 룰이 뭐예요? 그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평등한 거예요? 다 평등이죠. 그쵸. 다 평등이에요? 다 동갑인 거죠. 그럼 여기. 팀장님도 이 막내한테는 그냥 야자 하는 거고. 네. 맞아요. 네, 오히려 팀장님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 룰을 상해서 본인이 하자 그래놓고는 여기까지만 하지. 아 진짜 어, 싫어. 뭐 야자타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요? 왜 이렇게 분개해요? 너무 싫어요. 진짜 사람 듣기만 해도 이건 너무. 멤버들끼리는 어떻게 다 반말하나요? 아니면 네, 네 반말. 저희는 반말합니다. 아, 평등하게. 네. 야라고는 못하지. 야라고는 안 언니라고는 하지만. 네. 가끔 뭐 권나연이라고도 하고. 누가요? 막내가요. 그래요, 루시가. 네. 권나연. 아까 했어요. 네. 언제? 그러니까 어떨 때 나와요? 그래. 보통? 아까 대기 시간에 그냥 장난치다가. 나연아. 맞아요. 공명 그냥 부르고.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귀여울 때. 아 나나 씨가 귀여워 보일 때. 네. 고맙네. 고맙네. 고마. 창문 열 때. 나연아. 창문 열. 나연아. 문 닫아. 아 그렇구나. 화가 난 팀장님 화를 어떻게 풀어줄까요? 근데 만약에 대표님이랑 여자타임 했는데 네. 대표님이 좀 삐쳤어요. 왜 풀어요? 안 되죠. 그 반대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위기 더 어색해졌는데 아니 본인이 하자 그래놓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삐져버리면 그 좀 그 책임감도 없으신 것 같아요. 말에 말 뱉은 말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신 대표님 성함이 규상님인가요? 맞아요. 여섯 템 한번 해볼까요? 본인 동의 없이 당신이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와, 한 번쯤 해본 적 있나요? 있나? 없죠. 아 저희 막 1등하면 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아, 아직 아니구나. 네.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네. 조만간 다다음 주쯤 할 수 있길 바라고요. 화이팅. 네. 그래요. 그럼 이거는 화를 풀어줄 필요 없이 어차피 팀장 본인이 분위기 잡쳤으니까. 네. 본인이 알아서 해라. 네. 본인이 오히려 커피 싸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하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죄스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채팅창에 규상아 빵 쪼가리가 뭐니라고 하시고 규상아 잠 좀 자자. 라고 하시면 아이고, 있고. 아이고. 예. 네. 자 그러면 루시의 일침. 화풀이.
풀어주지 말고 오히려 삐져 그냥. 좋은데? 그렇죠. 네. 잘잘못이 괜히 내가 민망해하고 네. 내가 좀 이렇게 막 개면적하면은 네. 팀장님이 잘한 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그쵸. 네. 절대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 돼. 강대강으로 가라. 네. 역시 루시. 예. 자 그러면 힐러 군어님 거 나나운서님이 소개했어요. 네. 음식 먹고 청소와 뒷정리를 안 하는 여동생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이럴 땐 뭐라고 따끔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우아 멤버분들은 숙소 청소와 정리 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기 몫은 자기가 알아서 아니면 멤버들이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여동생이 뒷정리도 안 하고 네. 음식 먹고 청소 안 하는 거 이게 진짜 짜증나죠. 이거 진짜 냄새나고. 네. 맞아요. 큰일 나요. 그렇죠. 특히나 여름날에는 벌레가 너무 많이 꼬인단 그렇죠. 말이죠. 일단 우아 멤버들은 지금 숙소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루시는 왜 그 턱살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요? 특이한 행위네요. 그죠? 네. 턱살을 그렇게 잡아뜯어서 왜 그러나. 간지러워서 왜 숙소 상태 얘기하는데 간지럽다고 하니까 연결이 이상하잖아요. 네. 저희의 숙소 상태는 청소는 깨끗합니다. 청소 상태 깨끗하다. 네. 멤버들이 하나요? 네. 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당번을 정해놨나요? 그 양심상에 맡겨뒀어요. 양심에 맡겨라. 그리고 이제 멤버들이 룸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마다의 규칙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 돌아가면서 바닥 이렇게 쓸고 바닥을 쓸고 네. 물걸레질도 하고 네. 공평하게 돌아가는 거 맞죠? 네. 네. 루시님이 약간 협박받는 말투로 얘기를 해가지고 눈이 애처로웠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는 거 맞죠? 도와달라고. 아 재밌다. 오늘 왜 이렇게 웃기지? 그래요?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뭐 당번 나나 씨가 정해하셨나요? 아 저희 그냥 뭐 이름대로 나이 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다섯 명 거실 이런 데는 다 그렇게 돌아가고 방 같은 경우는 약간 빈도수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실 저희 방의 청소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야 근데 솔직히 진짜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막 시키잖아 맨날 아 근데 진짜 아니야 근데 진짜 근데 언니가 제일 많이 하긴 하지 솔직하게 그러니까 언니 많이 하는데 그치 다음이 너야? 아 그러니까 나도 되게 많이 해 나머지 한 번도 그죠? 내가 한 번 하고 언니가 한 번 더 할 때도 있었어 내가 한 번 더 한다고? 아니 아, 내가 한 번 하고 언니가 한 번 더 할 때도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 우리 둘 다 많이 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나머지 한 분이 안 하고 있다는 거네 확실해요 그분이 누구죠? 우연 아 대표로 왔던 우연 씨가 청소해 우연 씨가 클린 아 그래요 일주일이 이제 7일이니까 돌아가면서 그죠 그렇죠 와 근데 잠잘 시간도 없는데 청소까지 하고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안 하면은 목이 너무 칼칼해요 목이 칼칼하다 네 나나 씨는 많이 느끼네요 공기의 예민해요 엄청 예민한 공기의 예민해요 네 그래서 좀 환기라든지 이렇게 바닥 쓰는 거 좋아해요 한 여름에 문 열면 진짜 힘들 텐데. 덥고 급급하고 그죠? 네. 각오해. 네 라고 했어요. 한겨울에도 열고 그러나요? 네. 한겨울에도 대신 한겨울에 너무 또 차가우니까 그냥 조그맣게 열고 팡 이렇게 문 열고 조그맣게 팡 열어요. 네. 한기요정. 한기요정. 저희 어떻게 지금 공기 어떻습니까? 아 지금 또 조금 탁해졌어요. 지금. 탁해졌어요? 이 진짜 이산화탄소가 30분만 다 같이서 다 인원이 모여도 이 금방 머리가 어지러워지래신데요. 그래서 지금 루시가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칼칼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 환기 좀 할까요? 잠깐 환기 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와 상쾌하다 상쾌하다. 방송국은 공조 시스템이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도 아이돌이 느낀다면 네. 예민할 수 있죠. 저도 네. 목을 잘 써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그럼요. 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진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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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주의하세요. 중요합니다. 주의 받았어요 네. 저 지금. 네. 이제 프레시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나. 혹시 어디서 배운 말투죠? 지금 뭐 하는 거? 어디 이모님 말투를 갑자기? 어머나! 아유, 어우 청년 좋은 일 하네. 정말. 불쌍한데 씨. 갑자기 이모님 말투로. 예, 그래요.
아, 큰일 났다. 뭐 리필을 리라도 필요하시면. 아, 네, 괜찮습니다. 여기. 아, 괜찮다고요? 네. 괜찮았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진짜. 아, 이모력 들켰다고 했는데 이모력이 좀 있으시군요. 있어요. 그런가 봐요. 어. 이게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모력 있어. 네. 가짜습니다. 잠을 못 잔 거냐, 약을 잘못 먹은 거냐고. 이것도 좀 챙겨 먹나요? 이렇게 비타민. 비타민이나 뭐 영양제 같은 거. 그래도 힘을 좀 내야 되니까. 사실은 원래 하나도 챙겨 먹지 맞아. 않았는데. 맞아요. 이게 챙겨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좀 갖고도 왔는데. 갑자기 주머니에 있어요? 뭐예요? 아, 진짜 나도 그거 아, 비타민. 있는데. 네. 비타민, 센 비타민이죠? 네, 맞아요. 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좀 덜 먹어야 돼요. 아, 좋겠다. 아, 항상 과식을 해서 영양 과잉 상태라 좀 너무 이렇게 좋겠다. 덜 먹어야 오히려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어,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은 그 샌드위치랑 어, 과식이 아닌데? 그 다음에 수육이랑 와 그리고 뭐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 영양소 너무 좋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무슨 말 하는 다 배달 음식인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비랑 네. 좋겠다. 재밌네요. 효과음부터 드릴게요. 효과음하고 네. 제가 먹은 양이 아마 두 분의 이틀치 식량일 거예요. 거의 양으로 치면은. 양이 이만하시구나. 이만하게는 먹죠. 그 정도로 먹죠. 오늘 다 우리 씨는 거의 다 사이즈가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아 구별하고 아 진짜 웃겨. 범인은 우연 청소 안 하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죠? 네네, 좀 그럼 빈도가 그렇죠. 우리만 우리를 못 따라온다. 네네 어, 그런 편이죠. 그렇죠. 근데 셋이 같이 같은 마스인데 또 셋 다 너무 이 약물고 청소만 하면 좀 이상해요. 한 명 정도 누워 있어야 그렇죠. 어, 편하네 이래야지. 맞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우연 씨도 억울하면 나와야죠, 그죠? 안 나오면 이렇게 뒷담화에 힘이 됩니다. 네. 우연히 안 했을 뿐. 네, 다시 드릴게요. 뭐지? 편집해야 돼가지고. 아, 잠시 어, 나나 씨의 그 목 상태와 컨디션을 위해서 환기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킬러 분원님, 네. 그 청소 뭐 안 하는 여동생, 예, 이 사람에게 일침 한번 해야죠. 네. 아, 여동생한테. 그렇죠. 아니면 뭐 오빠한테 해도 되고요. 예, 네가 해라고 하셔도 되고. 자, 나나의 일침. 산소 지켜. 산소 지켜. 환경 메시지네요. 아, 환경 진짜 메시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산소 지켜. 네, 사소한 습관이. 이산화탄소가 꽉 차면 이제 두뇌 활동도 좀 어, 저하되고. 완전. 네. 눈도 이렇게 뻐근뻐근해지고. 어. 칼칼해지고. 어. 근데 음방하는 데는 사실 거기 막 그 뭐 많이 막 불꽃도 튀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도 깔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탁할 수밖에 없죠. 몸에 석담이 많이.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무대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렇게 방송 진행하고 그러면 목이 아파요. 맞아요. 거의 먼지도 많고. 그렇죠. 네. 환기 잘 시키세요. 환기하고 무대를 그냥 무대 있다가 바로 오늘 뮤뱅 환기 시키고 갔나요? 나나 뮤뱅 환기 4년 차니까 이제 얘들아 환기 좀 하자. 감독님 감독님 한번 문 좀 열게요. 다음에 무대선 아이돌들 오, 이렇게 더워. 에어컨 다 켜놨는데. 아. 중요합니다 그만큼. 그쵸. 예. 자 이재춘님 거 루시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아재 개그. 아 죄송합니다. 다음 걸로 할게요. 다음 거. 예. 에이지 소울 에이지님 거 소개해 주세요. 동생이 쇼핑 중독이에요. 그것도 대용량으로 잔뜩 삽니다. 콤부차가 유행이라고 300스틱 넘게 시키더니 제로 아이스티도 살 안 찐다며 잔뜩 시켰네요. 다이어트 음료뿐만 아니라 세탁세제도 킬로그램 단위로 통 크게 사둡니다. 먹을 만큼만 쓸 만큼만 사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쇼핑 중독 여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이거는 근데 언니도 그래요. 오! 나 그 얘기 네, 저 아, 나나 씨가 지금 이분한테 너무 공감이 가요. 저도 항상 뭔가 이렇게 쟁여놔야 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타입이어서 항상 대용량을 진짜 선호하거든요. 뭘 주로 사세요?
주로 세제. 세제를 세제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세제를 제가 그그 그 뭐지 빨래 갓한 빨래에서 나는 그 향기를 진짜 제가 향이 엄청 예민해요. 공기랑 향이 엄청 예민한데 지금 다 나오겠네. 근데 향수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그 옷에서 나는 그 세제 향을 진짜 그 포근한 향을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향들 진짜 엄청 대용량으로 사놔요. 완전 거의 리터 이런 단위로. 아, 마스크팩도 막 100단위로 네. 사놓고 마스크팩도 한 뭐 30개 묶음으로 몇 개 이렇게 열 묶음 네. 몇 달치 해놓고 깜짝 놀라요 진짜. 진짜. 그 언니 이거 다 산 거야? 이렇게. 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공간이 부족해요. 엄청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해졌어요. 저 때문에. 어 그래요. 네. 사실 뭐 근데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네. 이득이긴 하죠. 진짜 오래 쓸 거면. 네네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럼 쇼핑 중독인 나나 씨를 위해서 루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적당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나나 네, 아, 네. 굉장히 상처 많이 받네요. 네 그렇죠? 마상님. 마상. 아니, 나나야 적당히 해라. 자중해라. 네. 예, 나나 귀마가라고 하죠. 네. 아, 귀마갈 수가 없어. 아니 그럼 많이 이렇게 쟁여놓는 타입 뭔지 알거든요. 그 마음 뭔지 아는데 그거에 좀 반 정도만 줄이면 어떨까. 그래도 충분해요. 네. 창문도 반만 열까요? 네, 반만 열었으면 아 근데 맞아요. 제가 가끔가다 힘줘서 잘못해서 확 열면은 애들 스프레이로 고정 다 해놨는데 확 날아가면 앞머리 다 날리고 네 그럼 조금 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네 아, 미안해라 조금만 열게.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게 복선이었네요. 아, 반반인간 그렇죠. 반반인간 반반만 프라이드 네. 나나 나나 네. 반반 네. 나나로 네. 예. 그래요. 나나 말고 나로 하라고. 네? 나나 말고 나로 하라고. 반반. 아, 반반. 아 나나. 나말. 네, 나입니다. 예, 나운서. 네, 예. 나운서. 그렇군요. 아, 그러면 쇼핑을 나나 씨가 제일 좀 멤버들 중에는 네, 많이 하는 편인가요? 큰 손. 큰 손으로. 네. 근데 보통 거의 다 생필품이니까 멤버들 같이 쓰는 거기도 하네요, 그죠? 쇼핑? 본인 것도 산다? 네, 본인 것도 왜 눈을 이렇게 눈치를 봐요? 예. 네. 많이 많이 사고 그또또 또 많이 잃어버려요 또. 잃어버려요? 그만큼 많이 사니까 어. 그만큼 많이 잃어버려요. 어디다 그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이렇게 뭐 대용량을 이렇게 두 손 사고서 어디 이렇게 타면은 그거 다 두고 내린 적도 있어요. 네? 언제 언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크리스마스 때였나? 언니가 이제 밖에 이제 선물 뭐 어디 쇼핑 갔다가 저희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선물 사주겠다고 막 이것저것 막 선물을 챙겨가지고 선물 샀대요. 근데 갑자기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갑자기 영상통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 언니 왜? 이랬는데 어 다나 나 큰일 났어. 그래서 아니 왜? 이러니까 나 다 두고 내려왔다고. 나 지금 지하철 탔는데 내 양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요. 문 안 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날. 진짜. 그날 너무 백화점 오래 있었구나. 그러니까요. 아, 이산화탄소가 너무. 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 정말. 한두 그래서, 번이 아니에요. 와, 이름 없는 산타, 그죠? 네. 얼굴 없는 산타. 진짜. 누군가가 그 크리스마스에 그걸 선물로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요긴하게 쓰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네.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아이고, 참. 그래요. 자 그러면 루시님의 1침. 나 적당히 사. 좋다. 좋아요. 익명의 기부자 나나였습니다. 아, 저 오늘 좋은 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아. 이종호님 거 나나님이 네. 소개해주세요. 여친이 땡스타 중독이에요. 음식점에 가면 무조건 사진을 찍고 먹어야 하고 뭐든지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여친 SNS에 제 사생활도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심지어 저랑 싸운 내용도 스토리로 올리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만 올리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땡스타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여친을 어떻게 말려야 될까요? 뭐 좋은 일침 없을까요? 여친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여친이 사생활을 자꾸 노출을 하고 싸운 내용을 스토리에 올려서 막 그런 경우 있죠. 공개 저격. 뭔지 알아요. 가족이나 뭐 네. 그런 애인끼리도 저격하는 네. 경우들이 있죠. 네, 많죠. 예. 그냥 솔직히 제 마음으로다가는 조금
헤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헤어져라. 그런 거죠? 어, 많이 헤어지는 거랑 조금 헤어지는 거랑 다른가요? 아, 조금 거리를 둬라. 아, 좀 거리를 좀 시간을 두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반만 헤어져라. 네, 반만. 반만 헤어져라. 조금 헤어져라. 네. 조금 헤어지면은 이제 여자 쪽에서도 아 내가 상당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애 적당히 해라. 뉘우치고. 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아 저도 이건 조금 이건 좀 너무하다 생각해요. 이런 어. 사생활까지 사실 공유를 하는 거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SNS 범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에도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도 이렇게 진짜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뭐 자주 찍어서 올리는 공간이나 이런 데를 직접 막 찾아가가지고 범죄를 꾸리는 경우도 있대요. 뭘 꾸려? 범죄를. 범죄를 꾸린다. 범죄를 꾸미, 꾸미다, 꾸미다. 꾸리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나나운서, 아, 이게 리더의 품격이야. 너무 지금 잘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잘 너무 된다는 리스펙. 겁니다. 잘 산소, 다시 할까요? 어, 어지러워. 잠깐 다시 할까요? 근데 진짜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 부족. 이산화탄소 부족해요? 살짝 다시 돌려. 어, 범죄를 꾸리다. 네, 좀 범죄를. 저 뭐가 이제 그 꾸, 범죄 그런 도모를 하는 그런 거. 아, 정말 왜 이러죠? 예. 아, 배때기가 너무 아파. 배때기가 아파. 어떡해.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배때기였는데. 뭐야, 방금 누구 목 뒤집힌 거, 뭐가지가 뒤집어 넘어간 것 같았는데? 성이 배 쑤셔서 그런 거. 아, 진짜 이거 내 정신이 너무. 어떻게 이걸 이렇게 받아주셨어. 아, 자 잠시 또 환기를 시켰고요. 네. 다음에 나나 씨 올 때는 저희가 네. 산소통을 준비해가지고 아, 중간 이거 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네. 예, 리필 해놓도록 어,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금방 네. 찾아와야지. 네. 아무튼 네. SNS로 이렇게 그 여친이 사생활을 막 노출하고 근데 이거는 나나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더 심해지면 네. 범죄가 됐을 때 심해. 네. 만약에 둘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러면 사생활 노출이라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사귀니까 그나마 싸운 걸로 끝나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살짝 조금 헤어지시는 거예요. 살짝 조금 헤어져라. 조심스럽게 헤어질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헤어지는 걸 추천한다. 조금 헤어져라. 절반만. 귀엽다. 발 담궈 놓는 건 아니죠? 아, 네. 예. 살짝 이렇게. 그래요. 네. 우아는 개인 땡스타 운영 어떻게 하나요? 개인은 없습니다. 네, 개인은 못하고? 저는 아직 단체만 있고요. 네. 그래요. 개인 땡스타 만들고 싶다고 간절히 느낄 때는? 오,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뭔가 스타일이나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뭔가 개성 더 뚜렷하게 좀 내비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네, 개인 땡스타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그 룰이에요? 만들지 말라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단체에 집중하자 약간 아, 이런 느낌인데 이제 4년차 됐으니까 그렇죠. 네, 슬슬 이제 또 이야기를 차차 하면 뭐 하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꾸미고 싶어요? 나나씨는 뭔가 뭔가 진짜 재밌는 인스타 땡스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각 잡히고 되게 시크한 사진들도 있고 완전 일상 속에서 완전 민낯으로 엄청 퓨어한 사진도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먹을 거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먹는 것도 잔뜩 올라간 그런 피드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아 나나 씨는 이제 본인 모습도 좀 이제 진짜 내가 뭔가 자연스럽게 네. 스케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일상도 좀 노출하고 싶고 네, 이런 네. 게 있는데 그런 매력도 그러니까 같이 보여줘. 팬들도 갖고 싶겠네 보고 싶겠네요. 맞아요. 네. 산소통 구매 링크 같은 거
그런 거. 스토리에 올릴게요. 스토리 같은 데도 올릴 수 있고. 공구 같이 되면 상업적으로도 비즈니스 계정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내가 먼저 할게. 네. 고맙다, 고맙다. 나나 씨는 그거 많이 올 것 같아요, 광고 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섬유유연제 같은 것도. 산소나. 아, 너무 좋다. 뭐죠? 방금 무슨 산 이산화탄소 댄스예요? 어? CO2 댄스예요? 이거 실제로 있어요. 아, 그게 뭐예요? 그 랩 프로그램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제 서로 디스할 때 산소 부족킹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어, 죄송해요. 네. CO2 댄스. 네. 알겠습니다. 그 먹을 때 음식 사진을 꼭 찍는 편인가요? 네. 아, 그래요? 네, 거의 찍으려고 하는 편이고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지 않는 이상 그냥 내가 뭐 먹었는지 이렇게 남겨두는 거 좋아해요. 아, 네.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곧 개인 댕스타 만들어야겠네요. 어, 그러니까. 진짜요. 개인 활동 좀 아니, 개인 활동이 아니라 개인 이런 SNS 정도는 네. 소통을 또 따로 해보고 그러면 재밌으니까. 루시님은 만약에 개인 네. SNS 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건 그 약간 피드를 되게 중구난방으로 올릴 것 같아서 약간 정돈돼 있고 약간 그런 딱 잡혀 있는 인스타를 좋아 아니 땡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게 안 되고 되게 중구난방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올릴 것 같아서 최초 약간 구수한 인스타 이런 것 이모님 인스타 네. 막 누룽지 이런 거 올리고 그런 뭔가 느낌 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그 이렇게 딱 그 글 쓰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너만의 스타일로. 그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면은 좋아요. 저도 그렇게. 네. 오호 괜찮네요. 네. 예. 식빵 쪼가리 이런 것도. 네. 찍어서. 오늘도 빵 쪼가리 약간 이런 느낌. 네. 어 나나 언니가 먼저 시작하면은 네. 그걸 딱 보면서 아 저런 스타일로 하면 되겠구나 가면 될 것 같아서. 좋아요. 자 그럼 이종호님께 나나의 1침. 선 넘지 마세요. 어. 네. 선 넘지 마. 좀 무서웠다. 아~ 따끔했네. 야, 이 팬들이 뭔가 그 나나 씨의 멘트는 묵직하니까. 네. 네. 다 그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소장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진짜.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11번 사연. 11번. 7153님 거를 루시 님이 소개해 주세요. 여친 부모님이 엄하셔서 연애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에 한번 데려오라고 하셨다는데 연애하면서 여친 부모님 뵙는 게 처음입니다. 가서 인사만 우렁차게 잘하면 될까요? 좋은 첫인상 만드는 팁이 뭘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친에게 들켰다. 부모님이 이제 아셔서 보통 아시면 이제 어디 한번 인사하러 오라 그래봐. 밥 한번 먹게 이러면서 스캔 하시겠죠 이제 네. 밥을 어떻게 먹나 그쵸. 말은 어떻게 하나 그쵸. 뭐 입고 오나 그럼 상견례 전인 그렇죠 상견례 전 단계 거기서 이제 잘 통과되면 상견례로 갈 수 물론 이제 결혼을 아직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네. 연애하고 이럴 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허락받고 연애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엄하신 예 그러면 인사만 우렁차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뭔가 좀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일단 뭐 입고 가면 될까요? 남자 입장에서. 단정하게 니트에 청바지. 니트에 청바지. 네. 여름 여름에 거, 여름 아, 입는. 아 너무 더울 것 같아. 아 여름 여름. 축축하게 오는. 역시 부모님이 다들 이렇게 축축하게 오는. 아, 그러면은 창문 좀 열게. 네. 아 여름에는 그냥 좀 단정하게 흰 티에 청바지. 흰 티에 청바지. 아 진짜. 흰 티. 지금 네. 깔끔해 보이잖아요. 인상이. 흰 티에 청바지. 마치 저처럼. 아 그런 느낌으로. 네. 흰 티에 청바지. 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룩. 아 룩. 남친 룩을 어떻게 입고 가라. 약간 흰 티 이런 것도 깔끔하고 좋지만 뭔가. 조금 더 예의 바른 느낌이 나라면 약간 셔츠? 반팔 셔츠 같은 거? 반팔 셔츠? 네, 반팔 셔츠 밑에 막 면바지나 면바지? 네. 청바지보다는 면바지? 네, 면바지에 뭔가 운동화도 되게 단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귀여운 거 그런 거 단화? 아, 그런 네. 약간 단화. 깔끔한 느낌? 네, 깔끔한 조금 느낌. 더 예의를 차린 것 같은 느낌을 본인께 네. 보여드려라 네. 셔츠는 어떤 뭐 하와이안 셔츠 이런 거 안 되겠죠?
하면 시체는 좀 그렇죠. 아, 너무 어지러울 것 같아요. 하면 시체면 부모님이 겁먹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연애하세요. 네. 어지러워. 약간 체크 느낌? 체크 느낌? 네. 체크 무늬 셔츠, 반팔 셔츠. 반팔 셔츠. 아버님이랑 똑같은 옷 입으면 어떡하지? 아버님이 어? 우리 커플이네. 호감도가 더 좋아하시겠다. 더 좋아하시겠다. 취향이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괜찮은데? 그러면 셔츠는 바지 안에 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빼? 아이, 빼야. 이렇게 질세 그래요? 너무 약간 좀 빼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추는 어디까지 잠궈야 될까요? 여기 조금 풀고 그쵸, 하나 개? 풀고 네. 한두 개? 네. 뭐 이게 왜 서너 개 풀면 좀 그렇잖아요. 아, 다 풀고 가면 안 되죠? 싫어요. 아니 밑에 흰색 면티 입었으니까. 아, 그럼 안 돼요? 안에 입었어요? 안에 입으면 안 돼요? 아, 셔츠는 맨몸에 입는 거다. 아,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루시님 거랑 합체시켰어요. 네. 면티 입었으니까 그 위에다가 셔츠 입고 그래서 열고 네. 열면 안 된다? 네, 재정박 뭐라고요? 아, 셔츠 안에 어떡해. 아무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열면 안 되죠. 네. 아니 흰 셔츠 입자. 아, 그래. 같이 하자. 어, 흰 티 입고 우리 아이디어 네. 열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 그럼 열 그 셔츠 입었 그 안에 티 입었을 때는 셔츠를 풀어도 되고 다 풀어도 돼요? 근데 웬만하면 닫고 있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닫고 있어라. 네, 한 몇 개만 이제 몇 개만 정도 풀고. 네, 근데 이제 안에 아무것도 목걸이, 안 목걸이는? 아, 아, 목걸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니? 나나 씨는 혐오하는 표정은 네, 확실해요. 네, 너무 꾸꾸. 네. 아, 그러면 뭐, 그 악세사리 같은 거는? 웬만한 시계? 시계? 네. 시계 정도? 시계. 좀 이렇게 딱 지적인 느낌? 지적인 느낌? 네. 알겠습니다. 금팔찌라고 하십니다. 아, 금목걸이. 요즘 남자분들도 이제 샵 같은 데 갔다가 가도 될까요? 샵? 네. 응? 그건 아니다. 오바다? 네. 오바예요? 샵? 그럼 직접 해야 되나? 드라이드? 셀프로? 아니, 드라이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는 머리인데.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람 이렇게. 아니, 드라이, 샵 가면 선생님들이. 이게 뭐지? 아니 와 저는 진짜 아니 말릴 됐구나. 때 보통 그 스냅을 좀 주시니까 누가 그렇게 아 그러니까 손부채가 아니라 아 손부채가 이게 드라이라고 하면 드라이라고 하면 이제 훅 가만히 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보통 스냅을 주지 않나요? 어 약간 사진 찍어드리고 아 어, 약간 와 이거 진짜 인스타 짤로 너무 좋을 것 같아 대연하라고 싱싱 불어라 네. 웃기다. 아, 너무 재밌다. 그래요. 아무튼 그 정도로 단정하게. 네, 단정하게. 조금 더 예의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그 만약에 나중에 네. 먼 미래 남친 부모님이 좀 인사하러 와라. 그러면 뭐 자신감 넘치겠네요, 그죠? 자신감 네. 좋다. 프리패스다 나는. 네. 호감도 아닙니까? 호감도 인상. 호감상이다. 호감도 아닙니까? 내가 수치다. 난 호감도. 호감도? 호감도다. 호감도 70%다. 나는. 호감도 90%다. 재밌네. 잠이 필요해요. 네, 호감상이 아니라 저는 호감도 아닙니까? 몽유동원도, 몽유동원도처럼. 난 그림이다. 호감 그림. 예. 호감상 달마도 같은 느낌으로 네 예 나나 씨는 뭐 사실 그 아나운서 느낌도 있고 그죠 네.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또 저음이고 네 예. 프리패스라고 네.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저 아무래도 막 환기도 잘 시키고 바닥도 청소도 잘하고 닦고 다니니까 야 네. 진짜 프리패스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1침 누구 차례죠? 루시 좋습니다. 루시 예. 자 루시의 1침 쫄이지마 오 그러니까 괜히 너무 저자세로 가서 그러니까요 썼죠 자 호감도 높게 하고 가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호감도 높게 와 진짜 너 지금 제정신 맞아? 아 제정신인데 아 제정신이 맞긴 해 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아 맞다
하여튼 한두 번 온 것도 아닌데. 네, 와. 아, 오랜만에 왔다. 역시 우아는 하여튼 최적화예요, 그죠? 진짜. 어우, 이 친구 이렇게 웃긴 친구는 아닌데 오늘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 네. 아, 진짜 많이 웃었다. 아. 내일쯤 깨면 아마 방송이 생각날 거예요. 어떻게 나 어떻게 했더라. 어. 이불 걷어 찰 것 같아. 권한기 씨. 예. 권한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 텐 오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대신에 특집으로 우아의 우아한 상담소로 나나 씨, 루시 씨와 함께 했습니다. 우아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졸린 상담소. 네. 네. 엉망진창 상담소. 예. 너무 웃겼어요. 어떻게 새로운 고민 상담 코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고민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하게 고민을 들어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우망진창이라고 하시면 진짜 우망진창이다. 와, 와, 처음이다 이런. 예. 광대가 너무 아파. 나나 씨는 어떠셨어요? 오, 이렇게. 아, 뭔가 일상에서 대입해보니까 더 좋은 것 같고, 저희 실제 성격이랑도 해보니까, 뭔가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아니, 왜, 왜? 아니, 아니. 왜요, 왜요? 아니, 발음이 하나씩 새는 게 또. 루시님이 세면은 크게 안 웃긴데, 나나가 이렇게 삥 날 때마다 웃겨. 공감 가는. 대학교 공감 가는 것도. 공감 가는 것도 그렇고, 아주 네네. 좋았습니다. 역시 홍진호의 아이들이라고 하시는데. 네. 아, 진짜 덥다. 그래요. 아, 우아는 언제나 즐겁고 네. 네, 너무 좋으니까요. 좋아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나나 씨는 심지어 배텐 출연권도 있으니까 네. 예, 올해 안에 빨리 써주셨으면 좋겠고. 아, 그럼요. 네, 이번 폼폼폼 활동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 미친 우아의 활동을 응원하고요. 자, 그러면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 와. 우와, 좋아하시나봐요. 누가요? 선배님. 아, 그치? 저요? 그래도 꽤 애정 어린 항상 눈으로. 어, 그럼요. 아, 그럼요. 근본적인 얘기라니까. 당연히 누가 우아를 싫어하겠습니까? 저는 이분들한테. 그래요? 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네, 유난히 그럼 좀. 모시지 않죠. 예. 아, 유난히 감사해요. 우아를 좋아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항상 너무 좋아요. 음방에 나올 때마다 흐뭇하게 봅니다. 어, 음방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음방을 챙겨보는 건 아니고 챙겨보는 건 아니고 아, 네. 왜냐면 이제 TV라는 것을 하루 종일 키워놓고 있다 보면 아, 어느 순간 어, 오늘은 뭐 아. 음방이 있네 이렇게 네. 보다 보면 그러다가 우아가 나오면 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진짜요? 예, 예. 챙겨보지 않습니다. 아, 솔직하시다. 좋다 좋다. 자, 뭐 찝찝한 거 있어요? 뭐 찝찝해요? 나나 오늘 이제 이렇게 쩝쩝 소리가 나오면 배가 고프다는 뜻이 굶주렸구나. 재밌네. 나나는 약간 아나운서 타입 그 뭔가 정돈된 방송할 때 항상 딱 그 타타타닥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변수가 많은 방송하면 네.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약간 어, 스트레스 받아. 오늘 지금 되게 혼미해. 아, 그래? 정신. 리더로서 또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너무 즐거워.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리더의 품격이죠, 또 그게. 네. 멋지다. 알아주시네요. 멋지다, 멋져. 산소가 더 부족했을 거예요. 아, 산소 부족. 자, 그러면 사진을 찍고 빨리 보내드려서 조금이라도 주무실 수 있게 몇 분이라도. 진짜, 아, 진짜 빨리 끝나네. 왜? 아니, 지금 막혔어요. 1시간 반 정도 한 거. 어머, 그러네요? 너무 여기 시간이 진짜 금방 갔네. 근데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 야. 어? 어? 괜찮아? 뭐니? 무릎이 안 좋았나요? 아니, 부딪혔어요. 뭐? 생방 중에 귓속말을? 진짜 이거 봐봐. 아니 일단 찍어 보시면 알게 하게 될 거야. 가, 가운데로 오셔야 되나? 아, 이렇게 멀찌감치 찍은 멀찌감치 찍은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먼저는 그냥 찍는 거. 아, 그래요?
일단 뒤로 보내려고 그래. 아 근데 왜 이렇게 웃기지? 가운데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와 진짜 뭐 그거 없나요?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네 오늘 폼폼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죄송해요. 하나만 나눠줄게요. 다시 봐요. 하나만 나눠줄게요. 하나 둘 셋. 한번 봐도 PTSD 온다. 나나 PTSD. 못 나누게 돼. 이거 찍다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왜 웃는 건데? 왜 웃는 건데? 그 항상 그 프레임이 있으세요. 항상 그 같은 미소. 네. 아, 네. 그 같은 미소. 그게 진짜 원툴이에요. 네. 다른 표정이 안 나와. 아,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두 분만 따라주면. 네. 인쇄카를 찍고 오빠가 뒤에 있고 그리고 더 앨범 받은 거 하나 보죠. 저희 매니저님이시거든요. 네. 어. 나오고 계세요. 괜찮아요. 뭐야 시골에서 개구리 소리 나는 것 같아. 어? 시골에서 시골 개구리 소리야. 왜 울어? 아니 시골 개구리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 예전에 이걸로 왕따 당한 적 있는 거. 내 우한테 또 당한 거. 하나 둘 셋. 안 찍었어 찍었어. 안 찍고 또 찍는 척하지. 하나 둘 셋. 아이 왜 소리가 저렇게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하는구나. 복근 운동했네. 저번에도 왕따 당했었는데. 진짜요? 저번에 진짜 웃기셨어요. 그 매니저님이 앨범 주시려고 하시는데. 아 맞아요. 환기. 어? 여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 네.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거 선배님 앨범이에요. 아유, 어 여기 기털이 없네요. 네, 거기만 기털이 있고. 어 콘서트에만 기털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잘 들고 있습니다. 오, 잘 나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사진 여러분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있어요. 네, 맞아요. 엄청 크죠. 예. 이게 그거예요. 그 이거 우아랜드 아까 깃털. 깃털만 네, 깃털. 깃털 없는 버전. 네. 오, 예. 책만 준비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서 보세요. 네. 와, 어 포카 누구예요? 응? 포카요? 네, 어? 나. 오, 아, 나. 어? 아, 아. 왜 아쉬워해? 아, 제가 같은 안 나와서 그렇지. 같은 멤버인데. 제가 아니네요. 루시 나왔어요? 오, 행토. 나 사인 받아야지. 오! 네! 좋다. 아! 좋다. 네! 어, 이렇게 대형 사진도 있네요. 와,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포스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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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좀 쉬시고. 네, 네. 멋져 보이세요. 네.
맞춰 보인다. 이런 바이브.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 한번. 아! 가까이. 안녕. 감사합니다. 나르시였습니다. 홍주였습니다. 파이팅. 주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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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 꺼졌네, 오늘은. 아, 제가 끄겠습니다. 끄겠습니다.